자, 4강 시작합니다. 188쪽. 자,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세율. 종합은 총, 종이요, 3단계. 별도는 별리사, 별리사 0.3%. 자, 그 다음 3번, 188, 분리과세. 이거는 합산하지 않죠? 물세. 따로따로 분리해서 과세한다. 토지의 가액을 과표로 해서 밑에. 자, 농지. 농지 몇 프로? 007. 1000분의 0.7. 목장 용지 임야도 분리로 결정되면 몇 프로? 퍼센트를 외우세요. 0.07% 가장 낮은 거. 1000분비로 1000분의 0.7. 그 다음 공장 용지. 주택 산업 공급 목적은 몇 프로? 0.2%. 이렇게. 0이야 공장 가자. 그리고 옆에 하나 적어야죠. 공급. 염전 터미널. 염전 터미널 적으세요. 염전 터미널. 생산 공급 목적. 염전과 터미널은 같이 가는 겁니다. 0이야 터미널 가자. 0이야 염전 가자. 공급 목적. 그 다음 골프장. 사채는 무조건 몇 프로? 4%.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뭐다? 다 1%가 안 돼. 낮은 세율. 딱 1%가 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자, 하나, 4%. 자, 건축물. 자, 이번에는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자, 건축물. 자, 일반 건축물은 과세 표준의 몇 프로? 0.25. 0.25%. 일반 건축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은 과세 표준의 1000분의 2.5%. 퍼센트로 0.25. 0.3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2번은 뭐다? 사치. 자,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사치는 1년에 몇 프로다? 4%. 그래서 1000분비로 1000분의 40. 자, 3번.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이다. 시에 있잖아. 시. 엔드 주거지역. 자, 포인트가 뭐라고? 공장.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그럼 시. 엔드 주거지역. 엔드 녹지지역, 상업지역은 오염을 배출하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다? 0.25의 두 배. 0.25의 두 배니까 매년 몇 프로씩 간다? 0.5. 요렇게. 이러한 세율을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나왔잖아.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주택. 자, 주택은 뭐다?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주거용, 주거용.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주택은,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에요. 주택, 주거용 건물, 뭐와 뭘로 나눈다? 별장. 별장도 주택이죠? 근데 별장이 뭐예요? 별장.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한번 휴양, 피서, 놀이 등으로 사용하는 별장 주택이 돼서 사치니까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 4%. 나머지는 초과 누진입니다. 반드시 암기해야죠. 0.1에서 0.4. 몇 단계로 돼 있다? 4단계. 별장은 4%. 비례세율. 그다음 별장 이외에 그 밖에 주택. 그래서 이 별장 이외 모든 주택.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급 주택도 포함합니다. 별장 주택만 4%라고요. 고급 주택 포함. 그래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 몇 단계다? 이거는 4단계로 돼 있다. 이거 어떻게 외워요? 주택이니까 주일 사랑 사랑하자. 이렇게 주일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1%도 안 돼요. 주일 사랑 사랑 4단계. 자, 그럼 넘기면 나와 있죠? 4단계가 나와 있어요. 자, 6천만 원까지는 1000분의 1. 0.1% 뛰고 뛰고 3억 초과는 1000분의 4 비율로 0.1에서 0.4. 어떻게 외워? 주일을 사랑하자 사랑하자 4단계. 네, 3번 1세대 주택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뭐다? 45%잖아. 세율도 낮아. 위에 거보다 0.05를 인하시켰어. 이게 기준이 돼야 돼. 다주택자. 그럼 1주택자는 0.05를 인하시켰어.
0.1에서 0.05를 보면 0.05, 0.4에서 0.05를 하면은 0.뭐다, 0.몇 프로가 나온다, 3호. 4단계입니다. 1주택자는, 이렇게 나온다. 0.05를 인하시켰다. 그럼 위에 것만 외우면 끝나잖아요. 주일 사랑 사랑 절반을 인하시켰다. 0.1. 여기서 0.05 보면 0.35. 절반 인하시켰어요. 자, 그 다음.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어요. 자, 주택은 중요한 게 별장만 4%예요. 시험은 어떻게 나와? 별장 및 고급주택은 4%다. 큰일 나요. 별장만 4%다.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이렇게 가되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되면 2에서 0.05를 인하시켰다. 4단계는 똑같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92쪽. 자, 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 산정. 아까 배웠죠, 앞에서? 자, 뭐예요?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항상 뭐의 10배다? 바닥 면적의 10배. 밑줄 긋고. 옆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 10 받아요. 10배. 자, 그 다음 4번. 여러 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 주택은 물세다, 인세다? 물세. 종합 합산. 별도 합산하는 토지만 인세고 나머지는 여러 개를 보유했을 때 다 물세입니다. 그럼 주택을 여러 개를 보유했으면 어떻게 한다? 주택가액을 밑줄 그어 합산하지 않고 독립된 일구입마다 주택마다 산출된 세액을 단순 합계해서 뭐다? 총세액이다. 그 다음 니은도 똑같아.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유자 개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물세니까. 자, 주택이 두 채야. 갑돌이가 A주택, B주택 두 개야. 그럼 이제 공시가격이 3억짜리가 있고 공시가격이 8억짜리가 있어. 어떻게 계산한다? 세금은 여기다 세율을 곱해. 따로따로 물건별로. 그럼 세액이 나오겠죠? 물건별로.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죠.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주거는. 여기다 뭐를 곱해? 세율. 그러면 세액이 나오잖아. 얼마 얼마. 그럼 합치면 총세액이 나온다. 결국 여러 개의 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주택가액을 합산한다. 세대별 합산한다? 안 돼요. 물건 물세니까 물건 보고 물건별로 개별 개별 과세한다.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죠. 요렇게. 그래서 기역 니은 포인트가 뭐다? 물건별로 개별 개별 과세해서 합치면 총세액이 나온다. 그 다음 5번. 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다르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자, 밑줄 그어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그 자체는. 그럼 여기 보세요. 3억. 어떻게 계산했어? 개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해서 합산하여 계산했어요? 8억 어떻게 계산했어?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어떻게 계산한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주택은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별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자. 3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8억 어떻게 계산했어?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합산해서 3억, 8억이 나오면 그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물건별로 개별 개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총세액이 나온다. 그 다음 6번. 다가구 아까 배웠죠? 항상 세법에서 다가구는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몇 구의 주택으로 본다? 1구의 주택. 원룸이 9개면 9개로 봐.
그럼 땅도 아홉 개로 안분해야죠. 그래서 세금을 안분할 때는 밑줄 그어. 자, 그리고 좀 이 경우. 자, 부속 토지를 안분하죠. 원룸이 아홉 개면 땅도 아홉 개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비율로 나눠라?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 이렇게. 자, 고급주택. 그래서 재산세는 고급주택이 없어요. 일반주택처럼 계산합니다. 초과 누진세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급주택은 별도로 중과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고급주택은 다음 시간에 배울 때 종합부동산세로 넘어가야 돼요. 별장만 중과세율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초과 누진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박스 필수죠? 별 딱 붙이고. 자, 주택은 초과 누진 0.1에서 0.4, 별장만 4%. 그래서 과세 방법은 뭐다? 주택은 1인 소유든 공동 소유든 소유자가 다르든 토지 건물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그럼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물세니까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두 개 이상. 단 주택 그 자체 3억은 합산했어요. 8억은 합산했다. 주택 그 자체. 여러 개는 이제 합산해서 금액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따로따로 과세한다. 별장. 똑같잖아. 별장도 주택이니까.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자, 선박. 그러니까 시험은 여기까지 나와. 선박 항공기는 참고로만 알아둬요. 자, 고급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낮으니까 세율이 뭐다? 4%가 아니라 5%. 일반 선박은 0.32가 아니라 뭐다? 0.25가 아니라 0.32, 0.3. 그래서 선박은 시가 표준액이 낮게 발표하니까 세율이 높아. 그다음 항공기는 고급 일반이 구분이 없어. 없이 무조건 몇 프로로 간다? 3%.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표준 세율입니다. 그다음 무겁게 매기는 게 뭐다? 중과세율. 재산세는 딱 하나가 있어. 뭐? 건축물. 건축물을 중과하는 경우가 있죠. 자, 건축물은 네 가지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사치 건축물은 4%. C, 주거지역 엔드 공장용 건축물은 0.25의 2배, 0.5로 가네요. 근데 이 건축물이 어디에 있어? 과밀억제권. 과밀억제권에 뭐 했다는 거다? 공장신증설. 괄호는 볼 필요 없고. 과밀억제권 안에서 뭐다?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는 인구가 증가되죠? 증가됨으로 0.25에 몇 배를 중과세한다? 5배. 5배야. 5배. 그럼 항상 기준은 0.25. 0.25에 5배니까 매년 몇 프로? 1.25%. 단 중과세 제척 기간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죠? 몇 년간만 중과한다? 5년간만. 그러니까 0.25의 3배가 아니라 5배. 그럼 5년간 0.25의 5배로 한다. 그러면 몇 프로다? 1000분의 1.25. 1.25%, 1000분의 12.5가 되죠? 퍼센트만 알면 돼요. 0.25의 5배. 5배라고요. 자, 그럼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194. 딱 별 붙여요, 이거. 아주 딱 정리됐다. 자, 표준세율 중과세요. 자, 토지. 자, 토지는 시군별로 합산하는 거죠? 종합합산, 숫자배열, 종이요. 3단계, 별도는 별리사, 시군을 합산. 그래서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합산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물세야. 법이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분리. 자, 농지, 목장용지면은 007. 공장용지, 공급목적은 0이, 사치는 4%. 자, 주택, 별 딱 붙이고, 별장은 4%. 나머지 2회, 주일, 사랑, 사랑, 4단계, 단, 1세대 1주택자, 9억 이하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위에 거보다 0.05를 인하시켜서
0.05에서 0.35 이렇게. 자, 건축물. 일반 건축물은 0이요. 시, 주거지역, 공장, 건축물은 0이요의 2배니까 0.5, 1000분의 5. 자, 사치성 건축물은 무조건 4%. 자, 선박은 0.32. 그 다음 5%. 항공기는 구분 없고 0.32. 구분, 그럼 아래 중과세율 나왔잖아.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 뭐를 중과한다? 건축물. 0.25의 몇 배? 5배. 5년간입니다. 5배. 그럼 0.25의 5배니까 몇 프로? 1.25. 천분비로 12.5. 그럼 여기서 제척기간 5년이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절대로 잊으면은 신증설일로부터 그러면 큰일 나요. 항상 과세 기준일로부터 최초 공장 신증설일부터 5년 하면 틀린다. 자, 그럼 여기에서 딱 봤을 때 초과 누진세율을 사용하는 재산은 몇 가지밖에 없다. 세 개. 자, 별표시에 꼭대기 종합합산 누진세율. 두 번째 별도합산 누진세율. 그 다음 주택의 별장 이외 누진세율. 별장 이외 누진세율 4단계죠.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이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을 사용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별장을 뺀 주택. 자, 오른쪽 195쪽. 자, 1번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주택 항상 별장 제외입니다. 세율 물어볼 때 몇 프로? 0.1에서 0.4. 쉽게 물어봤죠? 4단계. 근데 초과누진 암기해야 돼요. 이거 주일 사랑 사랑하자. 0.1에서 0.4. 쉽게 물어볼 때는 단계만 물어봐. 그 다음 2번은 뭐다? 별장은 4%. 비례세율 맞죠? 그 다음 종합합산은 3단계. 근데 뭐까지 해봐야 돼요? 종합은 종, 이, 오 이런 식으로 0.2에서 0.5 3단계. 그리고 4번은 뭐다? 50% 가감할 수 있죠? 표준세율만. 그럼 가감하면 5년간 적용한다? 틀렸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내년은 내년 가서 50% 결정합니다. 가감만 세율은 5년간이 아니라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만. 자, 그 다음 5번. 상가, 사무실, 토지를 물어보는 거야? 건축물을 물어보는 거야? 야, 건축물은 0.25지. 1000분의 2.5. 맞네요. 그래도 정답은 4번이에요. 4번. 2번이 아니라 4번이라고요. 4번.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거. 3개. 기역, 종합, 합산, 초과 누진. 분리과세는 비례세율만 쓰죠. 자, 디귿, 시, 엔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몇 프로야? 0.25의 2배. 0.25의 2배니까 매년 0.5% 비례세율. 그 다음 주택 별장 제외 초과누진. 그럼 두 개네. 기역과 리을. 답이 3번. 하나가 빠졌네. 하나 뭐 빠졌어요? 별도 합산. 그래서 초과누진은 세 가지가 있다. 나머지는 전부 비례세율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196페이지. 자, 재산세 뭐라고 나와? 도시지역분.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이 도시지역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1차적으로 재산세를 계산하고 2차적으로 도시분 계산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우리는 기초에서 뭐라고 배웠다?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왜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칠까요? 세율이 달라. 그래서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그래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어디를 고시한다?
거처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 밑줄 그어요. 지방자치단체 뭐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 도시지역이죠? 그럼 뭐를? 부동산,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고로 도시지역부는 재산세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의결을 거쳐 그렇게 나와 있죠? 의결을 거쳐 고시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다. 그럼 먼저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뭐를 계산한다? 도시지역분을 계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합쳐서 이게 예를 들어서 60만 원 나왔고 이게 40만 원 나왔어. 그럼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합쳐서 따로따로 부과해도 되고 결론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밑에 양괄호 2번 나왔잖아요. 밑에 자 도시지역분 세율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지역을 고시하죠. 뭐를? 토지건축물 주택 부동산만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1의 세액이 재산세입니다. 그리고 2의 세액이 뭐다? 도시지역분이야. 합하여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할 수 있다. 따로따로 부과해도 되고 합쳐서 부과해도 되고. 그러니까 세율이 달라. 1번. 자 재산세는 뭐다? 표준세율이 아니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그러나 도시지역분은 세율이 낮아. 그래서 토지건축물주택의 과세표준에 1000분의 1.4를 적용합니다.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114. 도시지역분 표준세율은 114. 재산세는 복잡했죠?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고로 재산세는 뭐다?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코스가 197로 들어갑니다. 부과징수. 자, 부과징수 봤나요? 자, 197. 납세 절차네요. 자, 1번. 과세 기준일은 항상 매년 몇월 며칠? 6월 1일. 그 다음, 납기는 뭐의 약자다? 납부기간. 그래서 얘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납부기간 안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유세는 납부기간이 약 보름이다. 한 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기분. 토지. 고지서가 날라왔다. 언제까지 은행 가서 납부하라? 9월 16일 또는 9월 말일. 은행 가기 싫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죠? 건축물은 7월 16일, 7월 말일. 절대 1번, 2번.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야? 왜 건축물이 7월이다? 이유가 있잖아. 토지는 합산하잖아. 두 가지는. 합산하니까 세금 계산이 늦어져. 토지가 9월. 건축물은 물세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빨라. 7월.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1일부터 그러면 안 돼요. 16일부터 말일. 그 다음 주택. 자, 주택 그 자체는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하죠? 합산하여.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납세자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말일이다. 자, 중요한 거는 별 딱 붙여요.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밑줄 그어 20만 원 이하는 2분의 1을 쓰면 안 돼요. 빠르게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한꺼번에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 그럼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이하.
7월 16일부터 일시에 한꺼번에. 그래서 20만 원 이하나 20만 원 초과는 어디에서만 쓰는 용어다? 주택. 자, 그 다음 선박 항공기는 빠르게 7월 16일, 7월 16일. 이렇게 해서 납기,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정기분. 그 다음 수시분이 있죠? 수시분, 모든 세금은 법을 어떻게 만들었다? 과세 대상이 누락됐다. 또는 위법이다. 또는 착오가 있다. 즉, 유법이 뭐다? 조세 포탈 사유가 있는 거야. 그럼 세금 부과를 다시 해야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자, 그 그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오죠?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 7월 16일, 2분의 1, 9월 16일. 단, 2분의 1, 2분의 1이라면 화살표 제일 아래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일시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럼 20만 원 초과가 2분의 1, 2분의 1이죠? 나머지는 건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토지만 9월 16일이에요. 토지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198조.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로 가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이 되려면 항상 소재지로 들어가야죠. 자,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하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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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야, 다. 원칙이. 주소지로 가면 안 되죠? 자, 그 다음 3번 징수 방법. 고지서를 발급한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신고 납부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고지서 발급. 그럼 고지서 발급은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하여 납세 고지서에 과표와 세액을 적어 늦어도 밑줄 그어요.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 5일에 5일. 자, 토지는 납기가 언제야? 6월 1일 기준이죠? 9월 16일부터 뭐다? 9월 말일까지가 납기잖아요. 이 기간. 그럼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와? 5일 전. 저 9월 10일까지 5일 전. 5일 여유 있고 또 15일 이렇게 여유가 있잖아요. 납기 개시 5일 전. 그러나 납부 기간 5일 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납부 기간 5일 전 하면 5일밖에 여유가 없잖아. 그래서 납기 개시 그래야 15일 여유 있고 또 5일 여유 있잖아. 그래야 세금을 내지. 납부 기간 5일 전 하면 5일밖에 안 남았잖아. 아차하면 연체하지. 자, 그다음. 자, 3번. 자, 납세 고지를 발급합니다. 그럼 토건주 선항으로 구분하죠? 중요한 거는 밑줄 거. 토지는 무조건 한 장. 한 장. 절대 각각 한 장 하면 안 돼요. 왜? 토지는 원래 몇 장이다? 석장. 분리별도 종합. 그럼 석장 따로따로 날리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한 장의 고지서에 분리별도 종합을 찍혀서 날라와.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에요. 각각 한 장에 속지 말자.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 외. 토지 외는 구분하여 물건마다 각각 한 장 또는 물건 종류별로 한 장 이렇게. 그래서 각각 한 장은 토지에서는 쓸 수 없다. 자, 그 다음 04번 소액 징수 면제. 자,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그래서 고지서당 한 장 세액이 밑줄 그 얼마 미만? 2천 원 미만입니다. 2천 원부터는 징수합니다. 미만.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000원일까요? 고지서 한 장 만드는데 1,500원 들어가. 우표값 몇백 원. 그럼 2,000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 미만. 이거 어떻게 외워? 2000원 이유 알았죠? 아, 뒤로 읽으면 미소잖아. 재산세 미소, 미만, 소, 소액징수면세. 자,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뭐가 보여? 2, 2가 보여, 2000원. 3 보이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자, 그리고 앞에서 아까 했잖아요. 그죠? 199쪽. 05번. 자, 신고 의무. 자, 무슨 뜻이다? 잔금이 끝났다. 그럼 매수자 거죠? 잔금이 끝나면 매수자 건데, 잔금이 끝났는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고지서는 누구에게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날라와. 매수자가 갑이고 공부상 소유자가 을이야, 매도자. 그럼 매수자가 잔금 끝났어, 매수자 거야. 근데 매수자가 등기를 안 해가. 그럼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죠? 그럼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와? 공부상 소유자.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억울하면 신고하라. 매수자를 신고하라. 그래야 사실상 소유자에게 날라가잖아. 그럼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지정된 날짜에. 그래서 1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 밑줄 그어. 과세 기준료부터 15일. 10일 하면 안 돼요. 사유 발생일 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료부터 어찌고저찌고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개정된 겁니다. 그럼 1번만 알면 돼. 나머지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본강의는 1번. 재산세 소유권 변동. 잔금이 끝났어요. 근데 매수자가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 등록을 안 했다. 되지 않았다. 그럼 고지서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죠? 그럼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요렇게 하란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요. 자, 20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다 이거 기초과정에서 한 거예요, 이거. 자, 재산세는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대기 200페이지. 그래서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가 기준입니다. 100분의 150을 초과했다. 그럼 해당 연도는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항상 작년 기준, 직전 연도, 해당 연도가 있죠? 해당 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전 연도 두 번째 나왔잖아. 그래서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 세액이 뭐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의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으로 한다. 초과는 없는 걸로 합니다. 이거는 토지건축물이에요. 토지건축물은 작년 대비 해당 연도. 그래서 해당 연도 세액이 작년보다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뭐다? 100분의 150을 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은 달라. 자, 주택은 개인입니다. 법인은 다 위로 올라가고 공시가격 3억이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뭐다? 직전 연도 나왔죠?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보다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배로 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공시가격을 정리해야 돼요. 1번은 밑줄 그어 3억이야. 2번은 밑줄 그어요. 3억 초과 6억이야. 3번은 뭐다? 6억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뭐야? 100분의 105 초과. 두 번째는 100분의 110 초과. 그 다음 여기 100분의 130 초과. 그럼 해당 연도 세액이 100분의 105를 초과할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05를 한다. 그럼 여기는 100분의 110으로 한다. 여기는 100분의 130. 결국 이 얘기는 뭐다? 작년 대비 1번은 5%까지만 올리고 두 번째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10%까지만 올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30%까지만 올려라. 그래도 결론이 뭐다? 개인주택은 100분의 150이 없다. 이게 중요해. 그럼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공시가격 상관없이 법인도 무조건 100분의 150. 이 주택은 개인만 이렇게 써요. 법인은 무조건 100분의 150이다. 그래도 꼭대기 100분의 150은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최대 50%까지만 올려라. 이거를 법조문으로 100분의 150. 그리고 1번, 2번, 3번은 5%, 10%, 30%까지만 올려라. 그래서 밑에 별 딱 붙여 박스. 자,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5%까지 올려라. 두 번째는 100분의 110, 세 번째는 100분의 130. 단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 자, 201페이지. 가산금이잖아.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해야 돼. 은행 가서.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금. 금리. 연체이자가 붙죠? 몇 프로? 몇 프로부터? 3%? 가산금, 일명 삼김. 절대로 가산세는 안 붙어요. 그래서 고지서 보면 납기인에 얼마? 그럼 날짜에 못 내면 납기 후금액을 내야 돼. 그게 금리, 이자가 붙은 거야. 몇 프로? 3%. 근데 언젠가는 납부하겠죠?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에요. 납부를 안 하면 압류가 들어가지. 그럼 언젠가는 이제 일단은 3% 붙었어요. 그리고 1월이 지날 때마다 이번에는 무슨 가산금이 붙어? 중 가산금. 이거는 월할 계산합니다. 한 달에 3%니까 월할 0.75씩 붙는데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무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채업자가 되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3%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중, 다시 가산한다. 중치로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과산금은 30만 원 이상만 적용해요. 자, 그 1번. 자, 1번은 다 필요 없어. 몇 프로? 100분의 3. 납부하지 않았다. 적게 납부했다. 이자율 100분의 3. 100분의 3. 1번을 뭐라 그래요? 가산금. 그 다음 2번. 자, 2번이 뭐다? 이게 중과상금이야. 중과상금. 그 다음 납세 고지한, 자, 세액이 얼마 이상만 붙는다? 30만원 이상. 미만은 안 붙어요. 이상인 경우로서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한 세액에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몇 개월,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이자율은 0.75. 과로가 0.75잖아, 마지막 줄. 0.75. 월할 계산합니다, 월할. 월할 계산한다, 0.75. 단 얼마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 그래서 30만 원 이상 중과상금이 붙는데 한 달 한 달 이자율은 몇 프로? 0.75. 마지막 줄. 그리고 얼마는 징수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 이상. 그리고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 60월. 월할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부가세와 변기세. 자, 재산세와 함께 내는 세금이 뭐다? 부가세. 기초.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20%. 납부세에게. 부가세. 무조건 함께 납부합니다. 재산세랑. 그래서 재산세와 함께 부가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 뭐가 있다? 변기세목. 자, 변기세목은 뭐가 있어? 밑줄 그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래
따로따로 보내는 독립세입니다. 근데 밑줄 그어요. 납기가 같을 때는 따로따로 보내면 불편하죠? 나란히 적어 병기하여 고치할 수 있다 밑줄 긋고 고치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서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나란히 적어 고지하는 병기세다. 자, 그 다음 09번. 자, 09번은 일단은 용어 정리만 하고 오늘 끝나자고요. 자, 물납과 분납. 자, 물납은 얼마 초과 가능하다? 밑줄 그어. 1천 초과. 1천 초과 어디 거?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만. 그래서 관할 구역에 있는 밑줄 그으라고요. 일단은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2번 신청해야죠?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럼 허가 여부는 5일. 그래서 납세무자가 신청할 때는 10일 전, 허가 여부는 빠르게 5일. 5일에 5일. 자, 그 다음 반과로 쭉 내려와서 자,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옛날에 물납 부동산의 평가 오른쪽. 자, 항상 평가는 밑줄 그어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이 시가는 뭐를 얘기한다? 공식 가격 또는 인정되는 거. 그럼 박스가 공식 가격이야. 그래서 항상 현재는 뭐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뭐에 속지 말자. 허가일 현재. 땡. 숫자로 물어보면 6월 1일 현재. 12월 말 현재. 틀려요. 그럼 토지는 개별 공시가로 평가하고 주택은 개별 공동주택가액으로 평가하니까 몇 프로 손해나? 30% 정도. 그러니까 국세는 20, 30% 손해나니까 물납을 하는 자가 없어. 국세는 폐지. 그럼 왜 재산세는 남아있어? 재산세는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으므로.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물납. 자, 분할 납부. 자, 요건만 알면 돼. 분할 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250초과. 엔드 1부. 엔드 2개월. 중요한 거는 2번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2번이고 분할 납부 한도액. 자, 그럼 뭐를 딱 기억해야 돼? 분할 납부는. 분할 납부는 250초과. 5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요렇게. 250초과에서 5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250을 초과하는 금액. 근데 500만 원이 넘어가.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납한다? 절반 이하, 50% 이하. 절대 이 법조문 뒤바뀌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딱 돼야지. 250 초과해서 500만 원 이하는 2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초과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납부할세액이 400이야. 얼마를 분납할 수 있을까요? 400이면 250을 빼면 150. 이거를 2개월 이내에 분납하고 250은 납기 이내에 납부하고 이렇게 2개월 이내. 150이 답이라고요. 400은 5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250을 초과하는 금액이 150이야. 자, 납부할 세액이 600이야. 그럼 어디에 들어가? 500만 원 초과 절반. 그럼 절반은 납기 내에 내고 2개월 이내에 300. 그래서 법조문은 이렇게 물어봐. 사례 금액, 최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그럼 결론은 500만 원 이하는 250을 빼면 납부할 금액. 400에서 250을 빼니까 150. 그리고 500 초과는 절반을 빼면 돼. 600에서 절반을 빼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다?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한번 어디를 펴보면 취득세 한번 펴봐요. 이번에 취득세의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이 법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기본서는 법이 안 바꾼 내용으로 나왔으므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86페이지 한번 봐요. 그리고 제가 이 프린터, 여러분들이 프린트를 뽑아서 이거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프린트,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는데, 프린트를 뽑으라고 이거. 그래서 계속 개정된 거는 반복 강의를 합니다. 자, 취득 시기. 자, 여러분들 기본서 86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취득 시기. 자, 뭐가 바뀌었다? 유상. 그럼 오늘은 유상만 알아. 유상. 자, 작년까지는 국수공판장 이런 거 썼어. 이게 없어졌어, 다. 86페이지, 이게 없어졌다고요. 86페이지가 없어졌어요. 그럼 유상. 자, 유상은, 자, 프린트.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은 요약집 나올 때까지는 이거. 이거를 참고하세요. 들어만 놔도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자, 그럼 유상. 양괄호 일부는 지워버리세요. 이런 용어가 없어. 자, 유상. 그림도 이런 게 없어. 자, 원칙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야. 취득일이. 잔금 기준.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다음 양괄호 1번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기준이에요. 객관적 지워버리고 밑에 다 지워버려요. 자, 그럼 뭐가 바뀌었다 이제?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자, 이거 프린트 뭐라고 나왔어 거기? 자,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요거 개정된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쓸 때는 어떨 때만 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될 때만 쓴다. 그래서 기본서 86쪽 밑에 지우고 오른쪽도 지우고 그럼 2번 87쪽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어떨 때만 쓴다? 확인이 안 될 때. 확인이 안 될 때. 나머지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유상,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이 안 될 때 기본서 87쪽 양괄호 2번이라 2번이라고요. 일반적인 취득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적어야 돼? 87쪽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될 때 1번을 그렇게 적어야죠. 기본서가 필요하다면 객관적 취득 이외 이걸 지워버리고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될 때 어떻게 한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것도 지워버려요. 자, 동그라미 1번 어떻게 고쳤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개정된 거는 하나하나씩 하고 나중에는 프린트를 제공합니다. 전체적인 개정법. 자, 오늘 취득 시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자, 유상이 바뀌었다. 어떻게? 원칙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이것만 남겨놓고 86은 다 지우는 거야. 그 다음 오른쪽 계약상 잔금 지급일 기준 다 지워야 돼요. 근데 1번, 1번 객관적을 지우고 뭐를 지어야 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유상승계 취득이죠? 그럴 때는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래도 못 고친 분은 여기 고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자, 원칙 사실상 2번 예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여기까지 하는 거야. 기본은. 복잡한 거 하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과세표준으로 한번 가봐요. 자, 90 있죠? 과세표준. 이것도 기본만 알아두면 돼요. 다 바뀌었다. 다 바뀌었어. 과세표준. 90 있죠? 자, 프린트. 자, 과세표준 프린트 4쪽이네. 자, 과세표준 나와있죠? 과세표준 이런 거 다 X해야 돼. 이걸 위주로 해야 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 당시 과세표준은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사실상 취득가액. 두 번째, 시가 인정액. 세 번째, 또는 시가 표준액. 그럼 1번, 과세표준은 신고하는 거죠?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요렇게. 취득 당시 가액은 신고 가액이죠?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기본세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세표준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 1번은 똑같잖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 금액으로 한다. 동그라미 2번은 지워야 돼. 너무 복잡하잖아. 이걸로.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하느냐? 요것만 알면 돼.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시가 인정액 또는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는 뭐다? 취득세 과세표준의 결정, 유상이죠? 원칙이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하느냐?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 인정액,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여기까지가 기본 강의예요. 자, 두 가지가 기본 강의 바뀌었다. 자, 취득일은, 취득 시기는 유상. 원칙, 사실상 잔금 지급일. 확인이 안 될 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끝났어요. 그 다음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잖아.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개정법은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5억에 취득했어. 5억에 취득하면 5억을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야. 또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원인에 따라 시가 인정액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 시가 표준액을 쓰기도 한다. 시가 인정액이 뭐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공경매가액을 얘기한다. 좌우간 기초는 뭐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은 몇 가지로 개정됐다? 하나, 둘, 셋으로 결정됐다. 그래서 최근 복잡함으로 이거를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프린트 갖고 오세요. 프린트 뽑아서 보관을 하고 싫으면 나중에 요약집에 이 내용이 다 찍혀 있고 그리고 개정 프린트를 제가 3월, 2월 달에 또 법이 또 바뀌어요. 4월 달에 또 바뀌어. 바뀌고 난 다음에 확정되면 여러분들에게 개정 안 된 것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립니다. 자, 힘들죠? 자, 오늘 이외 어떻든 뭐 배웠다? 재산세를 배웠다. 그리고 취득세에서 무조건 무조건 출제되는 거.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확인이 안 되면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 다음 과세표준은 돈 주고 사는 거죠?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하느냐? 사실상 취득가액, 시가인정액, 시가표준액, 취득의 원인에 따라 셋 중에 하나를 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이제 뭐다? 심화강의에 들어가요. 이제 3월달부터 심화강의 하죠? 여기까지는 기초.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 이제 기본 강의가 다음 한 번이면 끝나. 이제 3월달부터는 이제 개정법과 그리고 뭐다? 어려운 강의죠? 즉, 어려운 강의가 뭐다? 세목별로 비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3월달까지는 뭐를 할 줄 알아야 돼? 이 프린트. 비교하는 프린트잖아요, 이거. 이거. 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배운 한도 내에서. 이거 앞뒤로. 앞뒤로 한 장이잖아요. 배운 한도 내에서 자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이 잡힌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이 프린트를 보는 거예요. 앞뒤로 한 장. 그럼 이게 되면 이제 심화 강의일 때는 프린트가 큰 게 나와. 전체 내용. 심화 강의니까. 자, 오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좀 개정법 때문에 헷갈렸지만 딱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기본서 복잡하니까 프린트 딱 요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한다. 제가 기본서는 페이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드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 강의는 요 내용만 알아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힘내시고 좌우간 한 번에 붙는다. 이제 벌써 2월 달도 며칠 지나서 금방 봄이 옵니다. 금방 아 뜨거워. 금방 시험장에 가네요. 좌우간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붙는다. 좌우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 끝까지 전진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